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난 주말 중국 산시성과 허난성 등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. 특히 산시성 한중시에는 8월 21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 228mm의 폭우가 쏟아져 침수 및 정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또한 도로 붕괴에 따른 교통 차단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산시성 한중시에 사는 만여 명의 주민은 폭우를 피해서 긴급 대피를 하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